오늘 오후 5시 20분쯤 안동시 기란면에 한 상가 옆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창고와 상가가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어젯밤 8시 반쯤에는 영주시 가흥동 박스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6,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